외고점 사고반은 어떤 아이들을 위한 반이며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S학원 외고전사고 담임 김다나 강사입니다. 외고전사고는 반 명칭 그대로다가 외고와 전사고를 목표로 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외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그런 외고들은 물론 외대부고를 비롯한 많은 전사고를 지금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최고 극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남권, 대치권에서 안정적인 1등급을 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휘 같은 경우 수능 어휘는 기본이고 외고랑 전사고는 수능 어휘만 하고 들어가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도 할게 많은데 가서 단어에 신경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 탭스 어휘는 물론 GRE 어휘까지 다 공부하고 가게끔 이렇게 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독해 마찬가지로 외고랑 전사고 입학 후 1등급을 위해서 각 학교에 변별 문제다라고 하면은 출원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고랑 전사고 입학 후 1등급을 위한 추론 능력을 향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외고랑 전사고에서 1등급을 가른다 하는 문제는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독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중학교 때 완성하고 가게끔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법 마찬가지로 탭스 문법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수능 어법까지 더해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문법을 다 완성하고 갈수 있게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듣기 마찬가지로다가 탭스 듣기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고전사고반은 탭스를 베이스로 한다. 탭스를 베이스로다가 베이스를 하고 수능이 그 위에 얹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재를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복학 같은 경우에 해커스텝스 기출복화 보이시죠? 네, 요거를 쓰고 있고 일주일에 주한 500개 정도? 네, 그렇게 암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GV라는 교재가 나오거든요. GVR, 말 그대로다가 그래머, 보카, 리딩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문법사 실전 기본 탭스 문제에다가 문법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거기다가 수능 어법까지 추가가 되어지는 그래서 탭스 문법뿐만 아니라 수능 어법까지도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게끔 이게 훈련하는 반이 바로 외고전사고 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도 탭스 독해에다가 미니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미니 모의고사란 수능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최고 난도 그런 문제들을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문제와 같이 결합이 되어진 거죠. 추가로 SC가 들어가는데 Sentence Completion이라고 해서 어휘, GRE 어휘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파트에서는 탭스 독해랑 수능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난도 어휘까지 다 모두 커버를 한다. 저희 원장님께서 직강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듣기는 탭스로다가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전 영역이 다 탭스를 베이스로 하는 반이 외고전사고 반이다라고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래스 시간 보시겠습니다. 주 2회 반이 있고 주 1회 반이 있는데 주 1회 반 같은 경우에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이 시간 내에 후관리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다가 다 앞에 30분에서 20분 정도는 복화 테스트와 그전 시간에 배웠던 리뷰 테스트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교시와 2교시 각각 있는데 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문법을 먼저 할수 있고 독해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문법과 독해가 각각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후 마지막으로다가 뒤에 30분 정도는 앞에 보았었던 시험에 대해서 후관리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 시간 저희 리뷰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5월 다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식이 아니고 전체 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력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다가 실력 향상이 굉장히 좋은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해서 또 과제해왔던 것들 중에서 몰랐던 것,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반드시 정리하게끔 이렇게 아이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틀린 걸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완전하게 자기 것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오답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결석생들을 위한 녹화 영상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뷰 테스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서술형이 나오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각각의 이제 문장이 있으면 아이들 지난 시간에 배운 문장에서 틀린 거를 오류를 고치고, 보이시죠? 중요한 거는 근거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답만 딱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 암기라던가 감으로만 문제 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틀렸는지 근거를 반드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영작 문제를 꼭 냅니다.
고등학교의 변별력이 다 서술형이가 많이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서술형 공부까지 함께 시키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가 항상 난다라는 거다 리뷰 테스트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탭스에서 문법 마지막 파트인 그런 밑줄 없이 그냥 고르는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고치는 그런 문제를 응용한 문제인데요. 탭스에서는 한 개만 고쳤지만 저 리뷰 테스트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다 모두 골라라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도 있고 4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밑줄이 없이 그 어떤 힌트도 없이 그냥 문맥을 보았을 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매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후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전에 단어 테스트, 리뷰 테스트를 보죠. 그 리뷰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다가 단어 페일한 학생들, 통과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다가 구조 테스트를 통해서 틀린 문제들을 한번더 점검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1대1 관리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매일 부모님들께 이 아이 학습 결과가 어땠는지 단어 시험과 리뷰 테스트 결과 문자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반이 다른 반과 다르게 올 때마다 탭스 한 세트를 실제 문제를 풀어갖고 옵니다. 각 영역별 점수도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가 탭스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실력이 어떻게 나아졌는가, 혹은 지금 그대로 있지 않은가, 직접 어머니들께서 점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를 항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기평가를 보았을 때도 모의고사 결과도 문자가 발송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고전사고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관리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KNS학원 김다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